이렇게 자 우리 네. 저 서지호 씨를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서지호 씨가 진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이게 계절의 흐름을 비유하자면은 어떤 40대의 원숭이. 40대라니요? 30대. 그 다음에 이 무르익음의 그 대명사, 이 가을의 네. 상징하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진짜 30대지만은 언제 이제는 트로트로서는 완전히 어떤 무르익은 그 세대 아닙니까? 그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생각이 제가 어떻습니까? 이제 노래를 시작한 네. 거를 계절로 따지자면 네. 지금 한 가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아, 가을쯤 와 가십니까? 예예예. 예.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는 노래 그리고 네. 가수로서 네. 이제 조금은 색깔이 나오고 그렇죠. 좀 무르익어 가는. 네, 이제 그 정도 가을 정도의 위치에서 제가 서 있는. 그럼 지금 단풍이지 않습니까? 네네. 단풍이 노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네네. 분홍 색깔도 있는데 지금 뭐 서지호 하면은 색깔을 따진다면 서지호 하면은 무슨 색깔? 네, 붉은색이죠. 아 붉은 색깔. 예, 열정. 아 열정. 예예. 예. 아 그렇죠. 어, 네. 물론 뭐 나름의 또 저희 정서적으로는 이 노란 빛에 네. 단풍도 저하고는 또 잘 어울리긴 하지만 네. 저는 뭐 팔색 쪽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색깔을 갖다 놓든 간에 네. 다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참 보니까 예. 서지호 씨 진짜 진짜 가을 여자 같습니다. 네. 너무 원숲비가. 네. 완전 무르익어요. 어, 저도 가끔. 아, 진짜 멋집니다. 아, 역시 트로트가 이렇게 나이가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는구나. 네, 제가 또 그 얼굴은 가지네요, 제가. 봄이고요. 아, 얼굴은 봄이고. 봄이고요. 네. 제가 또 이, 잠깐 보여드리면. 아, 또 아, 여름입니다. 아, 여름이고. 아, 여름. 아 이게 뭐지? 예, 예. 저 우리 저 서지호 씨가 그래도 예. 이게 1994년도 그 홀로서기로 데뷔했죠. 그렇죠. 그때는 뭐 락 댄스 장르라고 하던데. 예예. 예. 그때 이제 뭐 지금의 예. 굉장히 유명한 엄정화 씨, 최현재 아. 씨, 그리고 뭐 락커 도원경 씨. 아, 도원경 씨 예. 저희랑 김 지금 이제 예. 김혜연 씨. 아 김혜연 씨도. 저희 뭐. 다 데뷔 동기들입니다. 아 예예.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가장 못 됐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가장 잘 된 것 같아. 지금에서야 네. 이제. 아, 뭐 엄정화 씨 지금 요즘 노시 노는 거 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아 김혜연 씨는 뭐 애스 지금 세 명 나가지고 예, 지금. 예예. 뭐. 이제는 예. 이제 벌써 노안이 오고. 예, 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니 겨울 같아요 저쪽은. 예, 저기는 예, 지금 찬바람이 예. 아주 쌩쌩 불고. 여기 가을이잖아요. 네. 붉은. 가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 바야흐로. 서지호의 시대가 왔고 그렇죠. 아주 긴 터널을 저도 지나왔죠. 그냥 네. 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어, 지금은 그 친구들보다는 제가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아, 맞습니다. 이거 우리 네. 서지호 씨가 네. 보니까 저 행사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행사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뭐야 전국에 어느 곳에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네. 간 곳은 두 분을 부른대요. 꼭 다시 부른대요. 두 번밖에 안 부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부른다고 해요. 예예예. 예. 아주 거의 한 거의 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네, 네. 행사가 요즘에는 이제 행사를 어떤 뭐 이렇게 기업체나 아니면은 뭐 군이나 뭐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기획사들이 네. 이제 다 이 저 견적서를 넣지 않습니까? 예, 예. 서지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도장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이야. 네. 그럼 뭐 이제는 뭐 장윤정 씨는 이제 뭐 이제 완전히 갔네요. 아, 그렇게 말하면 또 장윤정 씨 팬들한테 제가 아, 또, 아 예, 그렇습니까? 안타당하게 아, 뭐 어떻든 간에 네. 지금은 행사의 여신이다. 요즘에는 네. 홍진영 씨하고 네 거의, 저하고 거의, 30대에서는 홍진영 씨, 씨. 네, 40대에서는 서지호 씨. 예, 근데 이제 50대까지는 네, 제가 정리를 하죠. 60대에서는 김용임 씨. 아 김용임 네, 씨가 그쪽으로 보내줘. 아 보내줘. 네, 야 역시 서지호 씨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이 그